57.6kg, 이틀 만에 57.6kg를 찍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꾸랄라입니다. 요즘 여름이 되면서 다이어트에 정말 관심이 엄청 많아졌죠. 저 역시도 옷이 얇아지니까 요즘 다이어트를 다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다이어트는 시작이 항상 너무 어려워서 항상 시작만 하다가 만데, 이번에 아주 마음을 먹고 올리브영에서 파는 헐리우드 48시간 요거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워낙 유명한 원조 클렌즈 주스라서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다 아실 것 같은데요. 올리브영에서도 꾸준하게 찾는 이 제품, 저는 다이어트를 시작하기 전에 클렌즈를 하기 위해서 선택을 해봤습니다. 그럼 저랑 같이 다이어트 브이로그 시작해볼까요? 59.7kg. 첫 시작일엔 59.7kg예요. 오늘부터 헐리우드 48시간 하려고 이렇게 딱 준비를 해놨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면, 보자. 이거 예전에 했었는데 진짜 오랜만에 다시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하루에 네 번에 걸쳐서 먹으면 되고 4시간마다 한 번씩 먹어주면 되는 것 같아요. 원래 오전 8시부터 먹고 오후 8시까지 먹는 건데, 저는 오전 8시에 절대 일어날 수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시간을 기준으로 4시간 간격으로 먹어주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이거 보틀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헐리우드 48시간을 여기까지 넣고 물은 여기까지 넣고 이런 식으로 체크가 되어 있어서 좀 먹기 편할 것 같아요. 자, 오늘 시작을 한번 해볼까요? 48시간을 이만큼. 이걸 개봉을 했으면은 냉장고에다가 넣어주면 된대요. 아, 물이 그 정도 있으려나? 됐다. 섞어주면 됩니다. 뚜껑은 어디다 놨지? 맛있어. 약간 과일 착즙 주스인데 되게 달달한 과일 착즙 주스? 오렌지 주스에 뭔가 야채를 가득 갈아서 넣은 맛? 그런 맛인데요? 맛있다. 이거 먹었으니까 이제 꿀이 산책 좀 한번 쓱 갔다 와야겠다. 물이 얼마 없어가지고 물 이만큼만 일단 따라가겠는데, 물 사러 잠시 밖에 나갔다 할 것 같아. 지금 계속 열일하고 있었거든요. 오늘은 집에서 계속 하루 종일 열일하면서 컴퓨터 작업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약간 집에서 하루 종일 있을 때 먹기가 딱 좋은 것 같아. 후각 너무 많이 넣었다. 물이 없었으니까 헐리우드 48시간 조금 더 넣어도 사실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듯? 맛있다. 약간 하루야채 같은 그런 느낌의 맛이에요. 야채 맛에 오렌지 맛이 더 많이 가미되어 있는? 꿀이랑 같이 산책을 하려고 나왔습니다. 오늘 날씨 무슨 일이야? 너무 뜨거워. 어머, 꿀이 시원한 모습이 담기네. 안돼 안돼. 꿀이 미용을 했더니 확실히 그 닭 같아, 닭. 백숙. 와, 오늘은 그나마 좀 괜찮은데, 아우 너무 뜨겁다. 그치? 오늘 세 번째 마시는 건데 너무 초췌해. 입술 어떡해? 1도 없어. 피부 엄청 까만 거 봐. 오마이갓. 세 번째 마시는 거 여기서 먹어주고, 좀 있으면 클라이밍 갔다 올 건데 클라이밍 가서 거기서 먹을 거 챙겨가야 할 것 같아요. 아, 근데 확실히 햇빛 쪽에 있으니까 좀 살이 점점 빠지고 있는 게 티가 나긴 하네. 쇄골. 클라이밍을 가기 전에 여기다가 좀 덜어놓고 가려고 나라에 준비를 해왔습니다. 진짜 이제 오늘의 마지막 끼니가 되는 거네, 이거 만약에 먹으면? 방금 막 먹어가지고 막 배가 지금 고프거나 그러진 않는데, 나 아직까지는 막 와 진짜 죽겠다 힘들겠다 이런 느낌이 1도 없어요. 그냥 몸이 딱 가벼운 느낌이에요. 여기 보면은 100ml당 칼로리가 82칼로리 정도 되는데, 그거라도 있어서 그나마 좀 굶는 거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 성급해보니까 나트륨 0.2%, 탄수화물 6%, 당류가 18%, 지방 0%, 콜레스테롤 0, 단백질 1%, 그리고 비타민이 진짜 많아요. 비타민 A, C, D, E, B1, B2, B6, B12, 나이아신, 엽산, 산토텐산, 이게 다 75% 정도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탄수화물이랑 당이 있어야 에너지를 쓴다고
PT쌤이 그러던데. 이것 때문에 이게 배가 엄청 고프지 않고 활동을 할 수가 있구나. 짠! 여기다 이제 물, 거기 가서 물을 섞어서 마셔야겠어요. 생활로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지금 물이 너무 말라가지고 물 마시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물통 이거밖에 없어서 그냥 이걸 먹고 물을 마셔야 할 것 같아요. 타이밍을 이렇게 먹었어요. 한 땀이 어제 쩔어 나왔어. 48시간에 지금 한 1차? 1일차인데 생각보다 1일차는 좀 쉬운 것 같아요. 지금 너무 힘들어가지고 말이 안 나. 이제 여기다가 물통으로 역할을 해서 물 마시면서 운동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클라이밍 하는 걸 다 찍어보겠습니다. 손 엄청 고등살 엄청나죠? 쫙 이렇게 고등살이 있어요. 손짓까지 붙여놓고 지금 하고 있는데 다시 해볼까요? 나이스. 왼발 올리고 가자. 나이스. 오케이 버텨요. 오른발 올려야 돼. 오른발 눈앞에 키크 밑에. 어 그쵸. 오른발 거기로 올려요. 나이스. 왼손 가자. 나이스. 이제 오른발 바로 가요. 오른발 밑에 거에 바로 가. 그쵸. 왼발 좀 멀리 보내. 나이스. 가자. 할 수 있다. 저희 아침 첫끼를 헐리우드 48시간 요거를 먹으려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원래 아침 잘 안 먹는데 아침으로 이거 먹고 시작을 해야 되니까 잘 먹겠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이거 항상 찍을 때마다 이 옷을 입고 있네. 파란색. 집에서 입는 옷으로 아주 편하고 최고예요. 시원하고. 지금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 하나도 힘들지가 않아요. 나 이런 적이 너무 오랜만이야. 이거는 진짜 다이어트를 하라는 신의 계시인 거지. 지금 여기다가 헐리우드 48시간 이렇게 딱 깔아놓고 물을 좀 더 많이 넣어버렸네. 아니 난 진짜 아침에 몸의 상태를 뭐 깜짝 놀랐어. 아니 약간 몸에 붓기가 쫙 빠진 것처럼 엄청 몸이 가볍다고 해야 되나? 이제 진짜 리얼 마지막 할리우드 48시간입니다. 와 마지막이니까 이거 그냥 다 따르면 되나? 지금 옷을 제가 살이 빠지니까 갑자기 살이 좀 많이 빠진 게 느껴져가지고 이게 붓기였나? 붓기였나 싶을 정도로 진짜 살이 막 너무 팍 빠져가지고 진짜 말도 안 되게 뱃살이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나 이거 지금 보여? 이게 미쳤어요. 그래서 지금 옷 입어보고 있는데 이게 원래 하이웨스트 바지거든요? 근데 이게 로우라이즈가 되고 있어 지금. 대박이야. 이 나시는 제가 페스티벌 갈 때 어떻게 좀 한번 활용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저번에 H&M 가서 사왔던 건데 옷이 좀 작고 이래가지고 신어조차 못했었는데 아니 입을 수 있어. 이제 아직 택도 안 뗀 거 봐. 살이 빠지니까 근육의 결이 더 잘 보인다 해야 되나? 아 맛있다. 오늘은 클라이밍을 가는 날이 아니라서 오늘 자전거 야간 라이딩을 한번 다녀오겠습니다. 아직 이만큼 남았는데 배부르네. 와 위가 진짜 줄었나 봐. 확실히 이게 다이어트 전에 하면은 위가 많이 줄어가지고 다이어트 하기 전에 먹기가 진짜 괜찮더라고요. 아니면 약간 좀 중요한 날 한 이틀 전에 클렌즈 약간 비워낸다 생각하고 하는 것도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오늘은 장마 전에 마지막 야간 라이딩을 즐기려고 나왔습니다. 운동도 조금씩 했잖아요. 클라이밍도 하고 자전거도 타고 솔직히 막 못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좀 배가 고프긴 한데 그거랑 별개로 운동을 하니까 오히려 좀 더 에너지가 생기는 느낌? 개인적으로 다를 수 있습니다. 자전거 타고 이제 집 가서 식구 마무리하고 내일 아침 결과가 너무 기대돼요. 오늘 운동 마치고 집에 들어가겠습니다. 안녕. 2일간 헐리우드 48시간을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솔직히 먹을 걸 되게 좋아하는 저로서는 이틀째 조금 힘들기는 했어요. 1일차 때는 하나도 안 힘든데? 할만하다! 이랬었는데 2일차에는 먹고 싶은 게 막 생각이 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시작하기 전에 집에 있는 먹을 것들, 막 과자 이런 거를 다 봉인을 해두었어요. 너무
조금 배고프면 견과류나 아니면 간단한 야채나 과일 같은 거를 먹어줘도 된다고는 하는데 저는 굳은 의지로 다 봉인을 해두었습니다. 자, 이제 결과를 살펴볼까요? 윗가슴이 95에서 94로 아랫가슴은 77에서 76.5, 허리가 가장 많이 변했어요. 허리가 74에서 67으로 총 마이너스 7, 가장 큰 감량률을 보았고요. 엉덩이는 94에서 93, 팔뚝은 29에서 29.5. 가장 변동이 없었던 것은 팔뚝이었습니다. 허벅지는 57에서 56, 각각 1cm씩 줄었고요. 종아리는 39.5, 39에서 38.5, 38로 각각 1cm씩 줄었습니다. 그리고 몸무게를 재봤는데 57.6kg 이틀 만에 57.6kg를 찍었습니다. 대박이지 않아요? 자, 이렇게 헐리우드 48시간을 직접 체험해본 리얼 리뷰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어트를 시작하기 전에 클렌즈를 하기 위해서 진행을 해봤었는데 생각보다 효과가 너무 좋아서 진짜 중요한 날 전에 해보기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가장 효과적이었던 게 허리 둘레가 미쳤어. 옷 들어가는 사이즈가 진짜 달라져요. 지금 올리브영에서 7월 한 달간 헐리우드 48시간이랑 보트를 같이 기획으로 묶어놓은 걸 할인하고 있으니까요. 같이 다이어트 하실 분들은 가까운 올리브영이나 올리브영 온라인몰에서 확인해보세요. 궁금하신 점이나 공유할 점이 있다면 댓글로도 알려주세요. 언제나 소통하는 꿀랄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